마음에 쏙 들 것 같아요. 로즈에 또 환장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 입술 컬러잖아. 너무 예쁘죠? 예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진옹앵 입니다. 바로 립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여러분.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밤이고요. 13,000원으로 4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습니다. 컬러를 보시면 웜, 쿨, 평등하게 나왔고요.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지금까지 페리페라에서 립스틱이랑 틴트들은 많이 출시를 했지만 이렇게 촉촉한 컬러 립밤은 처음 출시를 한 것 같아요. 페리페라답지 않게 굉장히 깔끔하고 투명하고 실버실버한 느낌으로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립밤의 전체 양은 이 정도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더 넣어주시지. 립의 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코박죽을 해야 은은하게 느껴지는 살짝 달달구리하면서 상큼한 향인데 네 가지 컬러 다 바르면서 향을 크게 못 느꼈어요, 바를 때. 그래서 향이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립인데 고래도 향에 극극 민감하신 분들은 가까운 올리브영에서 테스트를 해주시고요. 질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지만 입술에서는 쫀쫀하고 촉촉하게 올라가요. 굉장히 반딱반딱하고 촉촉하게 올라가는데 한 세네 번을 발라도 두꺼워지는 느낌 없이 굉장히 가볍고 산뜻하면서 촉촉하게 올라가요. 기름처럼 번질번질르르한 입술 위에 기름처럼 올라가는 그런 립밤이 아니라 입술 케어도 해주면서 컬러도 딱 예쁘게 표시가 되는 컬러 립밤이기 때문에 발색도 괜찮고 보습감도 괜찮았어요. 첫 번째 컬러부터 보러 가시죠. 꺼링! 1호 핑크빛 영화제. 이름 너무 예쁘다. 핑크빛 영화제 컬러는 흰기가 살짝 들어간 맑은 뽀얀 핑크 컬러인데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 뽀얀 딸기 우유 컬러예요. 입술에 힘 빼고 싶은 날, 맑은 핑크 컬러를 원하는 날 발라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입술 주변을 파운데이션으로 커버를 하고 바르는 것보다는 입술에 아무것도 묻지 않은 상태로 립밤 발라주는 요 입술 라인 그대로 발라주시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자체에 살짝의 흰기가 있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이랑 만나면 약간 얘가 몽글몽글해져서 컬러가 진짜 너무 입술이 허옇게 돼가지고 딱 입술 라인을 발라주시면 저처럼 컬러가 나올 것 같거든요. 땡얼에 너무 채도 있는 핑크, 레드 바르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생얼에 립만 쏙쏙 바르고 나가들 때 자연스럽고 은은하고 뽀용뽀용한 핑크 컬러를 원한다 할 때 사용 가능할 핑크 컬러입니다. 웜톤 분들은 웜톤 분들보다는 쿨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컬러입니다. 02번 코랄맛 브런치. 뭔가 이번 페리페라 선생님들 뭔가 유치뽕치하게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감성적인 가을 무드에 맞게 이름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든다. 각기천사 막 어쩔 체리 이런 느낌보다는 핑크빛 영화제 꽃가루를 날려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은 코랄맛 브런치. 어떤 맛일지 발라보겠습니다. 오, 이 컬러 되게 예쁜데? 코랄맛 브런치 컬러는 가을 무드에 맞게 웜톤 분들이 바르시기 좋은 연어 코랄 느낌인데 뭔가 화사하고 쨍하고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코랄이 약간 햇살에 그을러가지고 무드 있게 부드럽게 꽉 안아주시고 낙엽이 생각나는 살짝은 탁한 감이 떠오르는 코랄 컬러인데 가을 웜톤 분들이 분위기 있게 발라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다홍빛으로 가지 않아서 마음에 드는 누디한 오렌지 브라운 느낌도 있는 화사한 코랄 컬러보다는 은은하고 부드럽고 무드 있는 감성 낭낭한 톤다운 코랄 컬러를 찾으셨던 분들 마음에 쏙 들 것 같아요. 세 번째 컬러는 이름부터 내 맘에 쏙 드는 컬러야. 로즈. 내가 로즈에 또 환장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로즈가 들어가면 한 70% 80%는 내 맘에 쏙 들더라. 03번 로즈풀한 영상. 이것도 굉장히 뭔가 시적이고 감성 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거든요. 로즈풀한 명상은 어떤 명상인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만 봐도 예쁜 게 느껴지거든요. 개예뻐. 미치. 돌았다. 개예쁘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 입술 컬러잖아. 너무 예쁘죠? 로즈풀한 명상.
봐봐요 여러분, 내가 로즈가 들어가면 70-80%는 내 맘에 쏙 든다고 했죠? 지금까지 세 가지 컬러 나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컬러 예쁘긴 했지만 내 맘에 100% 맘에 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너무 예쁘잖아. 차분한 로즈, 누디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 컬러는 거의 내 입술 컬러랑 비슷해서 제 입술에 거뭇거뭇한 라인들도 커버를 해주고 있거든요? 리얼 MLBB 느낌? 남성분들도 발색 립밤, 촉촉한 컬러 립밤 찾으셨던 분들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이름은 모브밤 산책길이에요. 보라빛밤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컬러를 보잖아 약간 두려운 컬러였어요. 약간 죽은색 이런 진짜 보랏빛 컬러를 소화시키는 분들이 있을까 또 궁금합니다. 또 모브밤 산책길 이름은 굉장히 마지막까지 감성지다. 응. 밑에 입술만 발랐거든요? 뭔가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걸? 굉장히 고급진데요? 이 컬러에서 물을 탄 것 같이 발색이 됐는데 확실히 립스틱이 아니라 컬러 립밤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리얼리티하게 이런 컬러는 안 나왔고 매력 있어요. 고급져. 겨울 쿨톤 분들이 그윽하면서 데일리하게 바르실 수 있는 컬러 립밤 같은데 차가운 느낌 그대로 표현하실 수 있는 겨울 저녁에 약간 산책하다가 입술 보랗게 된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나긴 하는데 와인과 팥죽이 만난 그런 콜라보 같은 느낌 느낌이랄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밤 4가지 컬러 전색상 발색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 컬러를 좋아하진 않지만 웜쿨 평등을 지켜주신 건 너무 좋았지만 레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컬러는 딱히 없었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역시 페리페라답게 가격대도 저렴하게 나왔고 컬러 립밤 찾으셨던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페리페라 립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